안녕하십니까. 삼고거리의 자동차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는 BMW 6시리즈 GT, 코드명 G32640i X-Drive M 스포츠입니다. 아, 개인적으로 BMW 갈수록 이 네이밍이 너무 길어져서 별로인 것 같아요. 주행거리는 87,343km를 탔고 2018년 5월에 출고된 차량입니다. 판매가격은 5,850만원입니다. 중고차라서 굉장히 고가죠. 성능점검을 살펴보겠습니다. 네, 사고 이력 단수술이 없다고 되어 있고 이렇게 사진을 직접 찍어서 올렸네요. 첫 번째 페이지 괜찮고 뭐야? 이렇게 잘려 있는데요. 보험 이력을 살펴보겠습니다. 1인 신조차고 내차 피해는 2회에 400만원이 있습니다. 미확정 사고가 있네. 네, 그래서 일단 이 좌측으로 보면 이쪽이 수리가 있어 보여요. 이 운전석 문자 우측은 잘 모르겠습니다. 펌프하고 뭔가 약간 어색해 보이는데요. 색깔이 어두워가지고 잘 안 보이고 타이어가 넥센이네. 허허. 네, 그러면 저와 함께 차가 있는 광주로 떠나보시겠습니다. 네, 좋은 아침입니다. 지금 시간은 6시 48분 45분 정도 됐네. 금요일 아침입니다. 아, 이제 비가 오네요. 진짜 긴 가뭄 속에 단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봄비. 저는 이제 광주로 가는 길이고요. 아, 저로 가야 되겠다. 기름을 넣어야 되는데 가서 고속트레스 넣죠. 네, 목적지까지의 거리는 240km입니다. 대략 3시간 정도? 3시간, 2시간 40분? 한 3시간 정도 걸립니다. 고객님께서는 저희 동네 분이세요. 물론 저희 집에서 뭐 걸어서 갈 정도로 가까운 거리는 아니지만 아, 뭐 충분히 걸어서 갈 수 있는 그 정도의 거리죠. 차 타면 5분 거리. 5분? 네, 5분 거리겠다. 5분도 안 걸리겠다. 걸어서 한 20분 정도 거리입니다. 거기에 계시는 고객님이시고 오늘 볼 차가 아무래도 5천만 원이 넘어가는 차기 때문에 신차 가격은 또 1억이 넘어가는 굉장히 고가 차량이죠. 그래서 아무래도 이 눈높이를 좀 올리긴 올려야 돼요. 물론 차라는 것은 또 시세라는 게 있으니까. 근데 지금은 중고차 시세가 원체 비싼 상태라서 지금 이 차가 시세 대비 조금 저렴한 것 같긴 한데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막 관심을 막 두는 그런 카테고리의 차가 아니라서 어떨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차가 5천만 원이 넘는다. 굉장히 중요한 기준입니다. 상태가 좋아야 돼요. 아, 근데 오랜만에 비가 오니까 진짜 좋긴 좋네요. 비 오는 날 운전하는 거 좋아하는데 아직 6시인가 7시 전이라 출근하는 차들이 조금 적긴 하네요. 평소보다. 그리고 같은 거리를 가도 저는 전라도 쪽으로 가는 거 좋아합니다. 상대적으로 차가 많이 없고 뭔가 쾌적해요. 그리고 위쪽으로 가는 것보다 남북으로 이동하는 것보다 그냥 동서로 이동하는 게 좀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왠지 모르겠는데
날씨에 대한 변화도 적어서 그런가. 아무튼 오늘의 출장은 뭔가 어디 나들이 가는 느낌으로 아침에 가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김차차 LS 뭐 거의 기본형이잖아요. 이 뭐 우적감지 와이퍼 뭐 이 정도는 필요 전혀 필요 없어도 이 간헐적 이 인터벌 요 조정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인터벌 조정. 와 이런 거는 빼는 거는 좀 너무한 거 아닌가? 다 이런 거 안전하고 관련이 있는 거잖아요. 지금 이거는 그냥 인터벌 모드 단계 조절 없음. 그다음 바로 이거 그다음에 굉장히 빨리. 그러니까 총 3단계거든요 와이퍼 블레이드 조정하는 게. 근데 보통 왜 차 타면 이거 시간 조정 되잖아요. 이야 진짜 좀 심하다. 진짜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왜 TPMS 의무 장착하게끔 법령으로 제정돼서 이제 TPMS 그 모든 자동차 제도사에서 자동차 기본 장착이잖아요. 오토라이트 그 다음에 이거 뭐 오토까지는 필요 없고 이거는 차등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거 다 법제화 시켜야 돼요. 차값이 오르더라도 이런 거 해가지고 한 또 10만 원 더 받으면 되지. 10만 원이 뭐야? 5만 원이면 되지 않나? 아무튼 아 진짜 네, 지금 기름이 두 칸이 있는데 진영유기에서는 패스해버리고 가다가 이 정도면 100km 정도 갈 수 있을 거거든요. 절반 정도 가면 어디쯤일까? 아무튼 뭐 가다가 빨간불 들어올 때 주유광고등 들어오면 아니야 너무 그렇게 기름을 탱크를 바닥까지 다 쓰는 것도 별로 안 좋고 한 50km 정도만 더 가다가 주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차창에 비가 때리는 소리 너무 좋다. 이럴 때 딱 아까 편의점에서 산 원 플러스 원 커피를 딱 마시면서 뭐 이게 바로 카페죠 뭐 카페 이 스파크 카페. 야 인스턴트 커피. 야 뭐 나쁘지 않네. 네 앞에 하만 휴게소가 있는데 아 여기를 패스해야 되겠다. 진주 문산휴게소 둘러서 기름 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패스. 비 많이 온다. 참고로 저희가 가는 곳이 실내 매장일 거예요. 맨날 갔던 거기 실내 매장일 텐데 그게 다 모여 있어가지고 주소가 같아서 또 야외 매장일 수도 있겠죠. 실내 매장일 거예요. 비 오는 거하고 크게 관련이 없을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비싸고 한 차라서 밖으로 시운전이 아마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기름 불 들어왔습니다. 아, 문산역에서 그냥 패스했더니 기름 불, 빨간 불 들어왔습니다. 앞에 사천역에서가 5km 앞에 있기 때문에 네, 그래도 안심이 되네요. 여기서 이제 기름 넣고 화장실 좀 들렀다가 그래도 한 대략 90km 정도 거리를 이동했죠. 두 칸으로 여기서 이제 기름을 가득 넣어야 되겠습니다. 왕복 돌아갈 기름까지 다 넣고 가면 되고 뭐 화물차 따라서 절레절레 가고 있는데 이것도 나쁘지 않죠. 이제 댓글로 경차 타고 다니면 위험하지 않냐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계시거든요. 근데 이제 고속도로에서는 이런 식으로 많이 다니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좀 위에 위험한 그러니까 뒤에 화물차를 두지 않고요. 저는 뒤에 화물차를 가급적이면 두지 않습니다. 제가 화물차를 쫓아가는 이런 거. 그리고 될 수 있으면은 물론 제가 아무리 운전을 잘 방어운전을 잘한다고 해서 안전해지는 건 아니죠. 그렇지만 할 수 있는 선에서 최대한
좀 위험한 차들, 혹시나 사고가 났을 때 위험할 수 있는 차들과 동떨어져 있는려고 노력하는 것. 네, 그 다음에 아주 높은 속도로 달리지 않는 것. 보시다시피 이렇게 가다 보면은 추월을 해야죠. 이제 너무 속도가 처지는 차들, 그러니까 80km 이상으로 달리지 못하는 차들은 당연히 추월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추월을 해서 다니고요. 안전거리 유지하고. 이제 이게 좀 나름의 이제 안전 운행 방식이라고 해야 되나? 저의. 예를 들어서 뒤에 화물차가 있으면, 지금 뒤에 화물차가 있거든요. 앞에 좌항거리를 빡빡하게 하지 않죠. 혹시나 이제 추돌사고가 생겼을 때 충분히 제동거리 혹은 인지거리를 유지해. 그러니까 그런 거죠. 너무 차 타이트하게 붙어 있는 상황이면 화물차와 화물차 사이를 비껴 나오는 1차로로 다시 들어가 버리거나 아니면 다시 화물차를 보내 버리거나 이런 식으로 운행을 하죠. 그러니까 이게 뭐 자격지심일 수 있겠지만 다른 건 모르겠는데 저는 화물차 중간에 샌드위치가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벗어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게 이제 나름대로 제가 경차를 오래 타면서 거의 제가 운전을 시작을 마티즈로 했거든요. 마티즈2 경차로 시작을 해서 아직까지 경차는 저는 제 인생은 경차, 저의 자동차 라이프는 경차 라이프하고 동일합니다. 사실 저는 그냥 경차 오너예요. 뭐 제가 물론 다른 차도 소유했고 소유하고 있지만 저는 제가 스파크 타고 다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저는 다른 차 타고 오너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저는 스파크 오너예요. 항상 그래왔고 평생을 스파크 오너로 살 것 같아요. 항상 전기차 충전처는 차로 항상 있죠. 네, 화장실부터 다녀오고 기름 넣겠습니다. 네, 기름 넣습니다. 기름 비싸. LPG는 얼마지? LPG 한 1,100원 정도 하는 것 같아요. 기름은 1,995원. 가솔린 비싸죠. 4만원 넣었는데 3분의 2가 찼네. 아 진짜 그냥 5만원 넣을 걸 그랬나? 아 왜 제가 가득 안 넣냐면요, 제가 이제 차를 많이 사가지고 블루포인트가 많이 있거든요. 그거로 그 현대 오일뱅크에서 이제 포인트 사용이 가능해서 좀 이따가 이제 현대 오일뱅크에서 가득 넣어야지라고 생각하고 딱 집에 복귀할 수 있을 정도의 기름만 넣었거든요. 그냥 귀찮은데 5만원 넣을 걸 그랬나? 만원 더 넣을 걸 그랬나? 아, 이 기름값이 제가 많이 다니다 보니까 장난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볼트, 제가 전기차 이런 걸 탔던 건데, 아, 근데 전기차도 너무 많이, 제가 운전을 너무 많이 하니까 전기차 너무 불편하고요. 이게 다 장단이 있으니까. 아, 춥다. 확실히 비가 와서 그런지 서쪽으로 가면 갈수록 추워지네, 날이. 네, 일단 뭐 지리어권 비가 이쪽으로는 그쳤습니다. 뭐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비가 뭐 거기가 실내든 아니든 비가 그치면 다행이고. 이제 127km 남았고 시간은 딱 적당하게 도착할 것 같습니다. 대략 한 9시 40분 정도에 도착할 것 같은데 너무 일찍 도착해도 차를 못 보기 때문에. 삼진강역에서 5km. 네, 이제 동광주 톨게이트 도착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차고지까지는 서쪽이거든요. 거의 서쪽 끝이라서 20km 더 가야 됩니다. 외곽도로 순환도로 타고 가죠. 차고지에 다 왔습니다. 여기 있는 풍암 사거리? 네, 풍암지구였고요. 여기 좌회전하면 바로 이제 중고차 단지가 있죠. 판매자분한테 연락을 드렸고, 그러면 굉장히 좀 차분하게 와가지고
좀 편하게 왔습니다. 지금 여기 광주는 비가 안 오고, 제가 저희 집은 비가 온다고 저희 와이프 전화 왔는데 비가 많이 온다고 하네요. 어쨌거나 지금 비가 안 와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아, 차가 좋아야 되는데 궁금하다. 아, 여기는 이 동네 기름 좀 싸네? 1950원, 그러니까 휴게소보다 한 40원 정도 저렴한, 아, 그럼 많이 저렴한 거죠. 네. 도착했습니다. 실내 매장이 많네요. 도착을 했는데 차랑 이동은 안 된다고 하시네요. 아, 뭐 룰에 따라야죠. 도착을 했고 출근을 안 하신 것 같은데. 해이동 거기 주차장. 차를 그냥 키 넣어놨다고 보라고 합니다. 고객 주차장 하겠네. 아, 그래도 여기는 이 고객 주차장 해놓은 거 보면 마음에 듭니다. 이렇게 돼 있어야죠. 고객이 주차하기 제일 좋은 자리에 딱 주차를 할 수 있게 해놨네요. 차는 경사니까 끄트머니 주차를 하겠습니다. 네, 차를 보러 가시죠. 주변 단지는 이런 모습입니다. 아, 보통 중고차 단지는 이렇게 이제 외곽 쪽에 있는 경우가 많죠. 오늘은 금요일인데 지금 아직 시간이 좀 일러서 그런지, 아니 뭐 그렇게 이른 시간도 아니죠. 10시인데. 네,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제 차 옆에서 개구멍이 있네요. 스포라네. 상사수가 굉장히 많나 보네. 시리즈 쿠페다. 오, 멋지게 생겼네. 어딨나. 또 차를 안 빼는 건 아니겠지. 아, 저기 보인다. 저기 저 익숙한 앞머리가 보이죠. 반갑네. 네,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차가 있는 곳이 너무너무 비좁아가지고 조금 다른 층으로 차를 가지고 올라왔고요. 이런 영내 외에 주차는 힘들다고 합니다. 일단은 외관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네, 엔진룸은 특이사항이 없어 보입니다. 냉각수, 양, 뭐 산도 수준, 뭐 이런 부분 다 저기 청정도 괜찮고요. 브레이크 괜찮고, 사고 수리 흔적 없고, 진동 수준 양호하고, 이상한 냄새 안 나고, 누유도 확인되지 않습니다. 오일팬이나 터빈, 그 다음에 저 뒤에 미션 하우징의 크랭크실 가스켓 이런 부분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이런 쿨러류나 호스류, 냉각수 뉴스도 관찰되지 않고요. 엔진 컨디션은 아무래도 주행거리가 적은 만큼 아주 좋은 수준입니다. 엔진 수준은 엔진룸은 A. 야, 머플러 진짜 깨끗하네요. 요즘 이렇게 깨끗하게 진짜 물만 묻어나오는 차 진짜 오랜만입니다. 물이 졸졸 수돗물 수도꼭지처럼 나오네요. 확실히 새 차하고 주행거리 많이 탄 차는 머플러를 보면 확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불경기가 시작될 텐데 그때도 물가는 높을 거 아니겠습니까? 실제 그 우려가 지금 시장에서 많이 반영이 되고 있고 오늘 같은 경우도 골드만삭스에서 이렇게 금리를 올리면 내년에 미국 경기가 침체로 들어갈 확률이 25에서 30%가 넘는다. 네. 이런 발표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수요가 줄어들게 되면 사실 생각보다 그때는 물가가 빠르게 내려올 개연성이 있습니다. 사실 불경기가 되면 수요가 적어지면 물건의 가격이 차는 괜찮습니다. 일단은 시운전을 밖으로는 못 나가고 안에서 해보면 8만 킬로 주행한 것 치고는 기계적인 상태는 좋아요. 지금 차가 하체 컨디션도 그렇고요. 지금 스티어링, 차의 움직임, 엔진의 진동, 엔진의 음색, 냄새, 실내 청결도 이런 부분은 다 괜찮습니다. 운전석에 약간 그 시트에 약간 좀 사용감 이런 게 좀 있긴 하지만 차의 기동 지금 좋고 괜찮습니다. 네,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좀 걱정했거든요. 사실은 좀 걱정했어요. 사진으로 뭔가 수리가 좀 많아 보이는 거 같고 그래서 걱정했는데 다행히 앞뒤 범퍼 외에는 외판은 수리가 없습니다. 타이어는 앞타이어가 좀 아쉽긴 해요. 넥센 이 차의 격에는 조금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새 타이어입니다.
21년산, 디타이어는 20년산, 브레이크 패드도 뭐 다 40% 이상 남았고 타이어 역시 60% 이상 남았습니다. 그래서 내외관 범퍼 쪽에 약간 좀 수리의 흔적이 좀 보이긴 하지만 또 뒷범퍼는 탈착을 한 것 같거든요. 하지만 실내도 8만 킬로 엔진룸 이런 부분이 트렁크의 밑에 판 보드 그 가스리프터가 좀 압이 빠졌습니다. 그거 외에는 8만 킬로를 탄차 치고는 전반적인 기계적인 컨디션이 좋습니다. 키도 세 개가 다 있고요. 그래서 이 차는 구매 가치가 충족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단 엔진 컨디션이 좋아요. 그러면 저는 다음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제가 의사결정을 할 때 고려하는 부분은 이 차를 구매하지 않았을 때 이 차보다 같은 가격을 주고 더 좋은 컨디션의 차를 찾을 수 있는가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 오늘 금요일 주말인데 헛걸음이 안 돼서 진짜 다행입니다. 또 저렇게 비싼 차 헛걸음하면 속상하죠. 또 광주에서 뭐 그렇게 나쁜 기억은 별로 없으니까 좋은 기억을 안고 또 복귀하겠습니다. 네. 아, 기분도 좋게 갑니다. 그래서 아직 여기는 공실이 많네요. 이게 의미하는 바는 아, 새가 비싸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아, 여기 하게 세수면수 유지하려면 힘들 것 같다. 네, 이제 복귀하겠습니다. 여기서 또 한 250km 되겠지? 차는 좋았어요.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확실히 구형보다 신형이 세련됐어, 차가.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세요. 엄청 친절하시네요. 차가 세련됐고 굉장히 좀 호화로워요, 차가. 뭐 그렇게 뭐 7시리즈나 혹은 벤츠 뭐 에스클 뭐 이런 거에 그렇게 별로 올리는 느낌이 아니에요. 고급차네. 그러니까 뭐 구형도 그랬지만 저게 7시리즈 해치백이니까. 아 맞다. 내비를 찍어야죠. 7시리즈 해치백이니까 고급스럽고 뭐 실용적이고 엔진도 지금 저차 상태가 좋고 뭐 시운전도 제한적이고 리프트는 못 봤지만 열심히 봤거든요. 누유 없습니다. 엔진 컨디션도 괜찮고 하부에 약간 좀 흙먼지를 밟고 입고할 때 밟고 왔는지 좀 약간 먼지가 좀 있어서 그렇지 뭐 그런 거야 뭐 제 차에서 타면 될 부분이니까 아주 좋았습니다. 5천만 원이 넘어가는 그런 가치를 지닌 차입니다. 아휴 또 갈 길이만 해. 241km네요 그러면 다음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